고고 공룡탐험. 지니 삼촌과 함께하는 고고 공룡탐험 스피노사우루스 앙. 보이나 오바? 안 보인다 오바. 뭐가 오바? 야! 어우 깜짝이야. 나 대단하다. 아이 글쎄 뭐가? 아 불쌍한 새끼 이구아노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기다. 에? 없잖아. 역시 소문대로 빨라. 이 녀석이 범인이야? 아휴 무섭게도 생겼네. 가만 이 녀석은 백악기 아프리카에 살았던 육식공룡 스피노사우루스야. 아휴 저 기다란 입 좀 봐. 꼭 악어같이 생겼지? 아 무서워. 벌써 세 마리째다. 꼭 잡아야 한다, 오바! 이거, 이거! 이거 좀 봐! 너, 범인 발자국 아니야? 살려줘요! 너? 아! 아! 나타났다! 내 다리! 내 예쁜 다리! 어머, 용지는 거 아니야? 발톱으로 할퀴었나봐. 아휴 아프겠다. 범인은 확실히 보셨어요? 아줌마 그 공룡 어떻게 생겼나요? 그게 얼굴이 아주 길었어. 악어처럼. 악어? 혹시 이렇게 생겼어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번에 할아버지를 공격한 거야? 아이고 이 늙은이 뭐 먹을 거 있다고 이렇게 때리노. 엄청난 놈이 틀림없다 오바. 강한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오바.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녀석이다 오바. 할아버지 혹시 몸집이 이렇게 컸나요? 스피노사우루스의 길이는? 와 18m? 버스 두 대 길이랑 거의 비슷해. 진짜 길다. 무게가 무려 9톤. 하마 3마리의 무게랑 같아. 에? 아주 예쁘구나. 내 스타일이야. 아, 예뻐요?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요? 아, 취향 참 특이하시네. 아, 할아버지! 잘 좀 보세요. 에? 뭐라고? 그 공룡이랑 닮았는지 보시라고요. 으야!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아야!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그 지느러미 있는 녀석이랑 내가 닮았다고, 이놈이! 지느러미요? 범인은 악어처럼 긴 얼굴에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 그래, 딱 스피노사우루스라니까. 나타났다! 아, 저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잖아. 감히 내 먹이를 노려. 어우, 보네. 그냥 물고기 먹는 놈한테 당하라니. 범인은 물고기를 먹는다, 오바. 엄마야! 야! 왜 대답 안 해? 저기...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나타났다, 오바! 이거나 받아라! 안 쫓아오지? 아유, 힘들어.
떨어져. 그래, 이건 너무 위험해. 왜? 재미있잖아. 재미? 하마터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한테 물려 죽을 뻔했다고. 근데 스피노사우루스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 이거 이 녀석이야. 누가 내 뒷조사를 하나 했더니 꼬맹이들이었군.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똑같아! 악어처럼 긴 얼굴에 등에는 지느러미.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건 사나운 육식공룡 스피노사우루스라고. 오늘은 햇빛 쬐기 딱 좋은 날씨군. 그래, 지느러미 모양의 도치로 태양열을 흡수하고 내보낼 수 있지. 아우, 따뜻해요.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니. 좋은 생각이 있어. 뭐? 아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안 돼, 생각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응? 지금 스피노사우루스를 낚은 거야? 우리가 스피노사우루스를 잡다니! 아이, 잡긴 뭘 잡아, 이 바보들아! 그거 당장 안 나? 아이씨, 안 되겠다! 어? 스피노사우루스가 사라졌어! 아, 잡을 수 있었는데! 헐, 이 꼬맹이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 겁없는 꼬맹이들을 누가 말려? 스피노사우루스? 아, 다음에 보자고 친구들. 안녕. 공룡탐험! 지니 삼촌과 함께하는 고고 공룡탐험! 우우! 우우! 파라싸 우우! 롤러푸스! 다들 도망쳐! 빨리! 아, 빨리! 티라노사우루스다! 파라싸 롤러푸스! 티라노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 죽겠네, 파라사우롤러푸스! 공룡 박사, 공 박사! 어, 공 박사님! 이 녀석의 이름은 파라사우롤러푸스. 백악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지. 근데 파라사우롤러푸스가 무슨 뜻이에요? 파라사우롤러푸스는 관도마뱀이라는 뜻일세. 저 관으로 요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지. 아, 이 관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낚일 줄 알고. 자, 아빠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봐라. 아, 이 끈질긴 티라노사우루스. 귀엽고 파라사우롤로푸스를 잡아먹을 건가 봐. 어떡하지?
멍. 어? 아까부터 왜 저러지? 쟤도 나처럼 음치인가? 또 저 소리! 가만 안 둬! 오리 주둥이! 아가, 너 자꾸... 에? 어디 갔지? 지금쯤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 오리 주둥이라고 놀리더니 속이다 시원하다! 이 널쩍한 입안에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는 건 모를걸? 파라, 너 목 쉰 거 아니야? 소리가 이상한데? 나?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어? 밑에! 밑에 봐! 티라노잖아! 아우! 시끄러워! 넌 아까 그 티라노사우루스? 응? 어? 진짜 왜 저러는 거지? 아! 알았다! 똥 많이 와서 그러는 거지! 뭐라는 거야? 뭐라고? 가만! 소리를 배우고 싶다는 것 같은데? 아, 관소리를 배우고 싶은 거였구나. 아이, 나 진작에 알고 있었지. 아이, 깜찍한 따라쟁이 같은 이라고. 야, 이런 소리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이렇게 관이 있어야 한다고. 잘 따라하려면 우선 파라사우롤로프스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나와라, 출장! 길이는 10m, 그중 관의 길이만 무려 1.25m. 7살 여자아이의 키와 비슷해. 이얍! 몸무게는 6톤, 무려 6,000kg! 얍! 트럭 6대랑 같은 무게래! 와! 넌 조금 해서 안 돼! 어서 가! 불쌍해... 그러지 말고 가르쳐줘! 네가 안 가르쳐주면 내가 가르쳐주지 뭐! 나만 믿어 꼬마야! 자자! 몰래 배워서 꼬마 티라노에게 알려줘야지! 관이 코에 연결돼 있으니까 코에 힘 빡 주고 힘 파! 힘 빡! 텅 빈 관으로 소리가 울리게. 텅 빈 관? 아,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오! 아이 참 어렵네. 어? 또 너니? 어? 꼬마 티라노사우루스다! 엄청 끈질기네! 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가르쳐줘라! 응? 가르쳐줘라! 가르쳐줘라! 좋아! 예스! 성공! 다시 해보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다고 상상하면서. 왜 그래? 내가 너무 이상하게 했나? 우린 이제 여기를 떠날 거야. 뭐? 왜? 네가 와도 우린 여기 없어. 울지마 꼬마야. 자, 어서 가자. 가지마. 어? 잎이 많네? 맛있겠다.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안 그러니 얘야? 지금 배고플 기분 아니거든요? 꼬마 표정 좀 보세요. 어? 이게 웬 떡이야? 부말이나? 아빠가 곧 잡아주마. 꼬마야, 너희 아빠가 파라사우 롤루푸스들을 잡아먹을 건가 봐. 어떡하지? 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럼 나도? 어, 조용! 저 우리 주둥이들 또 도망간단 말이야. 도망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빨리 어서. 무슨 소리지? 글쎄,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건 도망가라는 신호야.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다고. 이런, 또 없잖아. 무사히 도망갔구나. 휴, 다행이다. 저 꼬마 제법인데. 응, 우리 소리를 제대로 배웠어. 나도 제대로 배웠지? 우리도 인사하자. 아, 그럼 나도. 잠시만. 아우! 아우! 아이고, 얜 또 왜 이래? 귀 아파 죽겠네. 아휴, 배고파. 오늘 파라사우 롤루푸스를 구한 멋진 지니 삼촌, 그리고 꼬마 티라노. 친구들, 오늘 만나본 파라사우 롤루푸스 어땠어? 우우! 우우! 이 특이한 관소리 잊지 않을 거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